7월 30일이었어요.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 오빠를 만나서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. 늘 그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집이 좀 멀어가지고요.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오빠는 친오빠를 그쵸? 얘기했어요. 네, 친오빠. 왜냐면 오빠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네. 우리가 오빠하면 이제 그렇죠, 그렇죠. 네, 죄송합니다. 좀 유치하게 설명드린 친오빠. 네, 네, 친오빠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렇게 뒤에서 막 끽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. 네, 그래서 오빠가 무슨 사고가 나나 보다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가시느라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나 봐요. 맹소리 차량. 그렇죠.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았고 저희 차가 7중추돌 사고가 났어요. 너무 세게 저희 차는 굉장히 작았고 그 차량은 이제 SUV 차량이고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뭐 여기저기 튕겨졌나 봐요. 그래서 뭐 중앙선도 넘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운전하던 중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잖아요. 그게. 아. 그 당시가 이제 대학교 몇 학년이었습니까?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. 대학교 4학년. 네.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던 상황이었어요. 졸업반. 네. 한참 남학생들하고 미팅도 하고. 네, 뭐 미팅 엄청 했어요. 궁금하실까봐. 아 그래요? 네, 어, 직접 이렇게. 네. 네. 이야. 요 정도였다는 거. 네. 대학교 4학년 때 이게 졸업 앨범 사진 찍은 것 같고요. 네. 3학년, 뭐 2학년 이랬던 것 같아요. 네. 화장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매니큐어 바르고 막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했어요. 사실은 지금도 그러실 때잖아요. 네. 이렇게 예쁘게 하셨고 너무 좋아요. 네. 지금은 그러면 뭐 하세요? 지금 뭐 없으니까 발에 네. 페디큐어 하는 거 좋아하고 분홍색으로. 네, 발이 이쁘더라고요. 어, 정말 발이 이쁘세요. 네. 그러던 순간에 사고를 만나게 돼가지고. 네. 사고 당시에. 네. 그 기억은 나십니까? 사고 당시의 기억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불이 난 상태에서 오빠가 정신이 들었고,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제 몸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. 오빠가 놀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막. 발을 막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오빠가 이제 저를 확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이렇게 불이 옮겨 붙더니 다 이제 피부에 지방이 있고 막 그러니까 금방 오빠에게 불을 쳐내고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이제 차 터질 것 같다고 막 빨리 멀리 나오라고 그래서 오빠 저를 안고 나오자마자 차가 폭발하고요. 정말 불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. 네, 사고가 부딪히고 나서 한 5분 안에 이런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. 혹시 사고를 당하기 전에 어떤 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? 제가 사고 전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한테 막 가족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졸라서 가족 여행이요? 네, 안 되는 스케줄을 맞춰서 마지막으로 가자고 그래서 여행을 갔었어요. 근데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만약에 누구 하나가 다쳐야 된다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제가 그래요? 근데 그때 우리 가족 중에 뭐 엄마나 아빠나 오빠가 누가 다쳐서 다친 걸 보는 게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 상상만으로도 그래서 그때 생각에 누가 다쳐야 한다면 내가 다쳤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. 야, 우리 셋이 차를 타고 간다면